203호실에 하이퍼에메시스 10만 환자 있죠? 네. 그 환자 플래드 3000cc 유지시켜주시고요. 아이브레이트는 30W 유지시켜주세요. 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죠? 오늘은 NPO 시키시고요. 내일 아침에 미용 좀 드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러네요.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참, 오승혜. 저 수현 씨 처음이죠? 예. 저 김 선생님 만나고 계시는 그...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태란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한수연이에요. 김 선생님은 미인만 좋아하신다 그러더니 진짠가 보네요. 김 선생님 지금 수술 중이시니까요. 잠깐 들어가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현 씨! 네? 여기 치마 밑에 뜯어졌나 봐요. 어머, 이게 언제 이랬지? 이거 이대로 놔두면 더 뜯어질 것 같은데? 응급처치라도 해야겠는데요. 네? 저 따라오세요. 어때요? 감쪽 같죠? 네, 그렇네요. 오늘 하루는 버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마워요. 테레지 아니었으면 오늘 정말 창피당할 뻔했어요. 에이, 이런 거 제 전공인데요, 뭐. 미국에 있을 땐요, 긴 바지를 줄여입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호치킷으로 팍팍 찍어서 일주일 입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언제 밥이나 한번 같이 먹어요. 제 무게동에 낙지 잘하는 집 알거든요. 참, 매운 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수현 씨, 언제 왔어요? 좀 아까요. 수술 잘 끝나셨어요? 아, 예. 아, 오은생, 이쪽은요? 됐어요. 저... 우리 통성만 다 했어요. 그래요? 두 분 데이트 잘하시고요. 수현 씨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김 선생님 빼고 우리끼리만. 아니, 뭐 어딜 가요? 예, 무게동에 낙지 잘하는 데가 있대요. 참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처음 만났는데 부담도 없고. 그렇죠? 같은 자매인데 전에 있던 오은생이랑 많이 틀려요. 저기, 테란 씨 남자친구 있어요? 글쎄, 없는 것 같던데? 그럼 저희 사촌 오빠 소개시켜줄까요? 방송국 아나운서인데요. 테란 씨하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오은생한테 한번 뭐 얘기해보죠, 뭐. 가시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야, 이거 순하게 순하게 아무나 보고 막으세요.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잘생겼네. 아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워낙 갑자기 내려가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부에 볼 사람 많은데 뭐. 한 이틀 가지고 뭘 그래. 걱정 말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장난을 잘 치르고 와. 그래, 그나저나도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래, 그래. 괜찮아. 내 모레쯤 올라올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전화할게. 그래. 저기, 어머니. 저 시간이 다 돼서 금방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요, 달려. 아, 자, 어머니 달려오세요. 저 그럼 갈게요. 그래, 그래. 미선아 부탁해. 다시 와. 자, 어머니 저 좀 한번 쳐보세요. 그래, 어디 하나 보고 싶어? 아이고, 이야, 이거 산에 내려서 벌써 무게가 싹 달리긴 달리네요. 그럼 뭐 하나가 더 달렸는데 당연히 무겁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달이 동생. 그래. 이쁘지? 정말이야? 정말 내 동생이야? 어디서 났어? 저기 엄마가 시장 가는데 다리 밑에 있길래 미달이 생에서 하나 주워왔대. 엄마 정말이야? 그럼 앞으로 미달이 저 네 동생 잘 돌봐줘야 돼. 알았지? 와, 내 동생 너무너무 이쁘다. 애기야, 앉아? 안 자는구나. 아, 이쁘다. 언니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재밌지? 응. 아, 참, 너 남자야, 여자야? 누나가 이번에 진짜 재밌는 거 보고 보여줄게. 가만있어 봐. 그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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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재밌지? 재밌어? 재밌지? 재밌을까?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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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나 힘든데. 자, 누나 해줄게. 누나 해줄게. 하지 마. 배가. 얘네도 뭐해? 아빠. 식사 다 하셨어요? 그래. 이놈이 아주 귀엽네, 그거. 왜, 안아 보실래요? 그래. 자. 하면서. 아이고. 오모. 야, 이놈 이거 장군감이다 이거. 그래가 순하다. 그래. 야, 이거 무슨 냄새가 나? 아, 이게 쌌나 보다. 아이, 빨리 받아. 이 누나 또 얘가 똥 싸고 얼마나 냄새가 그래. 난다고. 아이고, 참. 어디 보자, 자. 자. 아우.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얘 미선아, 얘 뭐 먹였니? 뭘 먹여, 우유 먹였지. 아이고, 엄마는 참. 아이고, 참.
아니 또 왜 그래? 아니 얘 보니까 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아 또 무슨 삼태 같은 소리 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밤에 잠을 잘하는데 배가 살살살 아픈 거야. 그래서 두꺼 나가려고 해서 밖을 나왔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마당에다 신문지 까고 볼일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물을 마시려고 그냥 툭 차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니 글쎄 그 자리에 첫석 주저앉고 있지. 엄마 왜 밤에는 사람 갑자기 툭 차는 거 몰라. 아또 우리 장모님 살아오신 거 책으로 내셔도 된다 이게 책으로. 어머 그런가 내 얘기가 책으로 낼 만큼 그렇게 재밌어? 야 봐봐 내가 내 동생 그랬잖아. 어 진짜네? 내 동생 너무너무 예쁘지? 어 너무 귀여워. 미달아 내 동생 한번 보내 그래.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애기 오줌 쌌어? 옳지. 애기야. 어? 아빠, 애기 우유 먹어? 어, 그래. 우유 잘 먹지? 응. 아유, 우리 애기 되게 배고픈가 보다. 그래, 많이 먹어. 먹는다. 그래. 잘 있어. 어, 그래. 엄마 찾지도 않아. 엄마, 애기 우유 좀 더 줘야겠어. 어, 그래? 그럼 저녁 때쯤 도착하겠네? 어, 그래. 알았어. 어, 이따 봐. 어. 왜 저녁 때 애 데리러 온대? 어 데리러 온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애를 데려가? 왜 데려가긴 엄마 대 어제 애기도 엄마랑 살아야지. 아 엄마가 나 주려고 시장에서 줄 섰다며. 그건 아빠가 장난친 거지 엄마 친구 얘기야. 그런 게 어딨어? 내 동생이잖아. 내 동생이니까 나랑 살아야 되잖아. 어머 미달이가 얘 이 글쎄 정이 들었나 보다. 엄마 애기 주지 마. 우리 아길로 엄마. 글쎄 얘가 왜 그럴까 정말. 엄마. 누가 아, 진짜 왔네 그냥. 재우는데 애가 없네? 무슨 소리 있어? 걷지도 못해 내가 걸음 걸어서 나갔단 말이냐? 박서방이 데려갔나? 아, 애기야 이거 봐 되게 재밌는 거 많지? 어여 어르 깎고 어이 애기야 우리 이제 우창이네 집에 갈래? 거기서 놀다가 이따 이따 밤에 들어가면 너 아무도 안 데려갈 거야. 다비야, 다비야. 꼬마야. 꼬마야. 엄마 어디 있어?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많이 끼쳤어. 아유, 폐는 무슨 이틀새 정이 들었는지 보내니까 내가 되게 섭섭하다. 자주 데리고 놀러 올게요. 그래, 그래 자주 놀러 와. 우리 예. 아유, 얘 미달이 뭐 하냐? 얘 가는데 보지도 않고. 지방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어? 섭섭했어. 아, 자기다 울지 마. 애기 또 놀러 온대잖아. 아빠 내 동생이랬잖아. 내 동생이잖아. 있잖아. 아빠하고 저 피자 먹으러 가자. 응? 필요 없어. 아빠 어떻게 얘기를 놔어? 몰라 의자를 지금 나와줘 빨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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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빠가 저 엄마하고 어떻게 좀 잘 얘기해볼게 어? 미달아, 저기 미달아, 그 네가 그
너하고 꼭 닮은 동생 하나 놔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하고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네. 미달아, 저 말이야. 아빠가 너 꼭 닮은 동생 하나 또 하나 주워왔는데 너 한번 볼래? 응? 봉달아. 언니 안녕. 나 봉달이야. 와, 진짜 나랑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다. 그치? 앞으로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언니. 와! 봉달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